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정봉주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체크합니다. 대만 지진 규모 6.4. 아, 1km 지점 했으면 1km 지점에서 무척 가까운 곳에서 지진이 발생이 됐죠. 현재까지 최소 2명 사망이고요. 200여 명 부상. 호텔도 붕괴한 사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태도 청문회 미국에서 비트코인 시세 조작 의혹 청문회 열리고 있습니다. 최영미 시인 시 괴물을 통해서 이엔 은이라고 하는 성추행자를 묘사하고 있죠. 문단 성추행 폭로하고 미투 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첫 곡 부가 킹스와 윤도현이 함께 부릅니다. 여행길. 인생은 여행길이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땐 늘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길 들으면서 1부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야 뉴스 브리핑. 오늘은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오늘 정상으로 소개해 줬죠. 네. 왜냐면 제가 정상인이 됐으니까 이제 넥타이도 메고. 아, 그러게요. 네, 이런 패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당혹스럽죠? 아니, 뭐 당혹스럽지는 않습니다. 제가 더 당혹스럽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해요? 까꿍. 아, 네. 이거 정말 당황스러운데. 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연님, 신나는 음악과 봉도사님 입담을 즐기면 빨래 널어야겠습니다. 김태경님, 화물차에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도사님 방송 들으며 웃으면서 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화물차, 포크레인, 택시, 버스 다 듣고 있습니다. 네. 예, 바퀴 달려 움직이는 모든 오토 물체는 다 듣고 있습니다. 뭐 집에서도 많이 들으시죠. 그렇죠. 이번에 빨래 하시는 분들 많이 올랐더라고요. 엄청 올랐죠. 네. 많이 났죠. 지금 이제 20% 되고 있어요. 내 마음이야. 1등 21%인데. 그래요? 마이 맘. 네. 20%. 그거 다 잘못된 거. 나도 이제 홍준표 대표 닮았어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네. 우리가 20%야. 음모야. 인정. 이게 방송의 음모. 인정 안 하면 미디어 부스 오늘, 빼는 걸로. 미디어는 오늘부터 출입하지 마세요. 나가세요. 자, 무슨 뉴스? 네, 북한 예술단을 태운 만경봉호가 어제 동해시 목포항에 도착을 했고요. 그다음에 북한 응원단과 북한 응원단 등 총 280명이 경의선 육로로 조금 전에 남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이 만경봉 92호가 한국에 온 것이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에 북한 응원단을 태우고 온 이후에 그 16년 만인데요. 예. 이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팀이 경의선을 통해서 육로로, 그리고 오늘 280명도 육로로 왔죠. 그리고 북한 동계올림픽 참가 선수단이 비행기를 통해서 이제 하늘길로 왔고요. 예. 이번에 이제 예술단이 바닷길로 들어온 셈이죠. 북한은 5일 예술단 출정식을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참석을 해서 환송식을 했습니다. 예.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보이고 있고, 북한에서도 이 예술단에 상당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북한 예술단은 원래 육로로 내려와서 남쪽의 호텔에서 묵기로 했는데 갑자기 계획을 바꿔서 만경봉호에서 숙식을 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최대한 접촉을 꺼리는 것 같고요. 어제는 배에서 아예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아하. 그래도 오늘은 리허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전에 배에서 내려서 리허설 장소로 갔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아갖고 혹시 이탈할까봐 그런 그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쓰고 있던데요. 아니, 근데 그게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일단 쓰고 보는 거네요, 진짜. 네, 그거를 당사자한테 확인을 해서. 너네 여기 지금 도망갈까봐. 그렇죠. 배에서 안 내리고 있니? 그럼 그쪽에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 그렇습니다 하면은 뭐 그렇다고 쓰면 되는 거고, 뭐 아닙니다 하면 이제 아니라고 밝혔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대체 어디 발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사실 좀 의문이에요. 그런 기사 쓰는 사람들 기레기라는 거 아니에요? 뭐 많은 그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죠. 추정으로만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추정으로만. 그렇죠. 이게 북한 관련해서 특히나 그런 보도가 많은데, 이게 한 몇 년 전이었는가 하여튼 최근에 그 현송월, 이번에 남쪽에 방문했던 현송월이지 않습니까? 예. 네, 이 사람이 그 이상한 그 야한 비디오를 찍어서 총살을 당했다. 예, 예. 그렇게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정정도 없었던 상태죠. 예. 현송월이 딱하니 이제 남쪽에 내려오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 보도가 있고 난 다음에 2014년인가 2015년을 일단 나타나요, 북경에. 예, 맞아요. 그때 한번 나타났었고. 그런데도 그
그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사 네. 검색을 해보면 그 기사가 버젓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뭐 음란 비디오로 찍어서 숙청됐다. 네. 그리고 음란 비디오 찍은 주인공은 장성택도 있었다. 뭐 그런 등등의 페이크 뉴스 막 난발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뭐 소스도 불명확한 소식들이 이제 계속 좀 전해져가지고 예. 네, 북한 관련 보도를 보실 때는 예. 좀 특히나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부활의 국가에 죽었다고 한 사람들이 수시로 살아나요? 그렇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숙청을 당했다는 사람이 갑자기 다음 날 네, 북한 방송에 버젓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자, 만경봉 어제 또 뭐 음식점에도 안 나와서 노쇼. 예약을 해놓고 안 나와서 음식점이 이틀 동안 뭐 3,500만 원 비용을 날렸다는 설도 있고요. 네, 뭐 그거는 만경봉 호에서 숙식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예. 뭐 이전에 뭐 인제스피디움인가 거기서 예, 인제스피디움.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예약을 뭐 펑크냈다 뭐 그런 얘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계속 그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오늘도 이제 북한 응원단이 내려왔으니까요. 오늘 네. 내려왔어요? 예, 예 조금 안 내려올까봐 막 걱정하고 그러더니. 네, 9시 28분경에 내려왔습니다. 이 김일국 체육상을 비롯해서 북한 민족올림픽위원회 관계자 4명, 그리고 응원단 229명, 예. 그다음 태권도 시범단 26명, 기자단 21명 이렇게 해서 총 280명의 방남단이 오전 9시 28분에 경의선 육로로 경기 파주의 그 도라산 남북 출입사무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오자마자 이제 바로 입경 수속을 밟으면은 바로 이제 평창 쪽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이고 예, 있고요. 알겠습니다. 올림픽은 언제 개막하죠? 금요일이죠. 아, 네, 근데 추워서 모레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게요. 여기 추위가 연일 계속되고 예. 있는데 지금 그 올림픽 스타디움에 뚜껑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예. 좀 추운 상태라고 하죠. 아, 그렇고 그 뚜껑이 없어 거기서 참석한 사람도 추워 갖고 뚜껑 열리겠는데. 다음 소식. 방금 뚜껑 열릴 뻔했습니다. 아니 스타디움에 뚜껑이 없다면서요? 뚜껑 열렸지. 아 네. 예. 아 그렇죠. 예. 다음 소식이요. 네. 그 오늘 뚜껑 열리지 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영식 부장판사에 대한 이 특별 감사를 요구하는 청원의 서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판결 직후인 5일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는데요. 불과 하루 반나절 만에. 제가 조금 전까지 보고 온 청원 동의자가 무려 158,573명이었습니다. 곧 20만 넘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청와대의 답변 기준이 20만 명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청원 동의가 그렇죠. 이루어져서 네, 곧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요. 이 청원인은 청원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영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이런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서 읍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합니다. 예.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그 한명숙 총리 2심 판결할 때도 문제가 엄청 많았었잖아요. 그때도. 그렇죠. 그때는 오히려 이제 뭐 증거가 좀 불충분해 보였는데 그거를 인용을 해서 그렇죠. 네, 아니, 판결을 내리더니 돈 줬다는 사람이 항소심에서 네. 돈 안 줬다고 증언을 반복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증언 반복도 있었고 하여튼 그때는 그러더니 이번에는 뭐 증거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기각을 시켰던 거죠. 예. 네. 근데 어쨌든 청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대답을 내놓기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이 특별감사 하면 되지 않나요? 네, 특별감사를 할 수 있네 청와대가. 아니요. 특별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그 상권 분립이 돼 있어서 네네. 어디에다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럼 청와대가 법원에다가 그 지시하면 안 되지만 네. 이런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전달할 수 있죠. 그 삼법에서 네. 판단해 주세요. 그럼 김명수 대법관이 청원이 들어왔어? 그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 이 여론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예. 굉장히 중요한 청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계속하세요. 제 손 흔드는 거 보지 마시고. 아, 네. 갑자기 왜 손을 흔드시나? 네, 놀라서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넘어가세요 그냥. 네. 저 신경 쓰지 말고 저는 지금 청원 중에 휴지 달라고. 아 그래요? 예. 네. 아니 진행자를 신경 안 쓰고 어떻게 방송을 합니까? 예. 어제는 아주 편히 자라던데. 그저께.
아, 이렇게 예, 월요일 날 생일인 줄 알았어요. 어, 제가 늦게 신나고. 자, 정영식 부장판사 특별검사 요구했고요. 정부 일자리 안정기금 신청 기준을 20만 원 높였다? 네, 그 일자리 안정기금은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입을 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고 예. 이 나아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예. 어, 이 기준을 좀 높이기로 한 겁니다. 이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원래 일자리 안정기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실상 약 190만 원 정도까지 책정이 되어 있는 190만 원 미만을 받는 네. 급여자들 그렇습니다. 190만 예. 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안정기금을 주고 그 금액을 넘는 분들은 노동자분들은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좀 있었어요. 이게 예. 뭐냐면은 이 사실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는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 시간의 수당, 시간의 초과 노동, 네, 초과 노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많죠. 네, 이 초과 근로 수당까지 더하면은 190만 원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몇몇 아파트나 자영업자분들이 그 일자리 안정기금을 받기 위해서 그 사실상 쉴 수 없는 휴게 시간을 노동자에게 부여를 하는 거죠. 계속 일을 시키다가 예. 어, 잠깐 뭐 30분 쉬어라고 하면은 일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이 노동자들은 쉴 수가 없는 거죠. 예. 하지만 그 시간은 이제 휴게 시간, 무급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상 일이 줄지 않았는데 이 최저임금이 올라갔다고 해도 월급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이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신청 기준을 높인 것 같아요. 이거를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처리를 한 이유는 이 월 보수에서 초과 근로 수당 20만 원을 비과세로 빼줬기 때문입니다. 이 원래 제조업 노동자들은 이렇게 적용이 됐었는데 예. 이 서비스업 노동자들이 이게 적용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20만 원을 비과세로 처리를 하면 네, 200만 원을 받는다고 신고된 사람도 시간의 수당으로 20만 원으로 넘어가면 그게 이제 실제로 받는 돈은 180만 원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예. 이 기준에 충족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 뭐 190만 원이 초과가 돼서 네. 실질적으로 신청을 못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네, 그렇죠. 된다. 이런 게 휴게 시간 꼼수를 부리지 않더라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네. 노동자들의 피해가 좀 더 줄어들겠죠. 알겠습니다. 4611님 택시 운전합니다. 월 130도 안 됩니다. 최저임금 꿈 같은 얘기네요. 이런 분들 위해서 그 시급 네. 7,530원씩 올려주자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정규직 급여로 되면 어떻게 또 그 아니 최저임금도 7,530원의 기준에 갖고 네. 월 급여로 됐을 때 그 이상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규직 이거는 근로자들도 네, 최소 기준인 거고. 근데 특히 이제 택시 운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예전에 그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 네. 이 산학금 제도가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상의 산학금 제도가 지속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예. 네, 좀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하,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이요. 네, 그 서지현 검사 폭로 이후 미투 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그 발표된 최영미 시인의 작품이 그 문단계 성폭력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지금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예. 최영미 시인은 지난해 12월 그 개간지 황해문화의 겨울호 여기에 이제 괴물이라는 시를 게재했는데요. 어, 이 시에서는 그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는 이엔 네, 작가 이엔이 후배 작가를 성추행한 사실이 폭로가 돼 있습니다. 예, 근처에 가지 마라. 언제든지 그 성추행한다. 맞습니다. 이 시에서는 이 이엔에 대해서 그 젊은 여자만 보면 뭐 만진다. 뭐 유부녀 편집자를 뭐 만진다. 뭐 이런 인물로 묘사가 되는데요. 어, 그리고 100권의 시집을 펴낸 뭐 유명 작가라고는 예. 라고 이렇게 쓰여 있기도 합니다. 노벨 문학상 후보자. 네. 이 최영미 시인은 이 최영미 시인의 이 시가 어제 SNS를 뜨겁게 달궜는데 이 그리고 나서 최영미 시인이 직접 JTBC 뉴스룸에 어,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이 최영미 시인은 이 인터뷰에서 이 시가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긴 했지만 이 문학 작품과 현실은 좀 별개다. 그러니까 예. 다양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또 묶여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선을 긋긴 했는데 이 다만 이 해당 원로 시인이 그 30년 전 일이라 기억은 없지만 뭐 후배 문인을 대하는 과정에서 뭐 경력 차원에서 한 취지에서 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 뭐예요, 그게? 경력 차원의 뭐 경력? 네, 누가 경력을 만지면서 이렇게 합니까?
그냥 격려는 그냥 말로 하는 게 가장 좋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 최은미 시인이 구차한 변명이다. 네, 상습범이다. 너무나 많이 성추행하는 것을 목격했고 피해자가 셀 수 없이 많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 쏟아져 나오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문단계 이런 피해들이 좀 심각한.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저가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걸. 네. 선생님도 학교에서 학생들 구타고 난 다음에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때렸다. 네. 똑같은 그렇죠. 거죠. 예. 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확연히 알 수 있게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6887님, 봉도사님 학생들이 떠나기 수사를 청소하며 듣습니다. 정치쇼 듣는 것이 저에게 유일한 낙입니다. 김초롱님, 라디오 듣다가 봉도사님 알게 됐는데요. 목소리랑 얼굴 생김새가 매치가 안 돼요. 그 생각보다 잘생기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거울을 보면 깜짝 놀래. 이게 누군가 영화배우. 왜 댓글을 보고 왜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안에 있나고. 자, 인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2부 삼변시대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소소소. 이름하여 삼변시대. 자, 법조인의 눈으로 대한민국 정치 사회 법조 뉴스를 들여다본다. 자, 고구를 대표하는 누구죠? 백성문. 백성문 변호사 대신에 이동형 작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땜빵부터 지각이냐. 백성문 대신에 오고 있습니다는 섭외가 갑자기 대답을 자 신라를 대표하는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하이도. 네, 박지훈 변호사님. 네. 예. 기분 좋지 않습니다. 왜요? 좀 김태현 변호사가 얼굴에 예. 입에 미소가 좀 가득합니다. 누구 이재영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건, Don't worry. 아니, 맞췄어요 그냥. 아니, 모든 것을. 그렇죠. 아니, 맞췄어요. 이제 김태현 변호사 맞췄다는 거지 내가 무슨 뭐. 맞췄다. 네. 이재용 부회장에 나온다고. 이게 무슨 김도사, 태도사 이런 게 아니라 현도사. 현도사. 그럼 야. 현존하는 최고의 도사다. 현도사.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맞췄어요. 뭐요? 김백준 방조범. 방조범. 그 제가 유일하게 정치쇼에서만 제가 그 방조범인데 혹시 수사했고 이거 내가 물어봤죠. 이거 그럼 공범이 아니면 그랬더니 방조범. 방조범. 마이크 정면으로 두고 말씀하시라는. 예. 예. 그러니까 좀 제대로 해요. 뭐 맞췄다고 건방 좀 떨지 말고. 기가 막히게 맞추지 않습니까? 방조범 예. 맞춰. 뭐. 아 근데 저는 사실 추가... 같은 법조인이지만 예. 사실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저 3년 5년 예측했어요. 아 근데 김태 예측만 하지 그게 실제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5년 예. 나올 때 그렇게 되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모든 게 다 어그러졌어요. 예, 뭘 어그러져요? 문형표는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야 저는 이렇게 판결하는 게 맞나 싶어요. 저는 이 정형식 판사 네. 13부 형사 13부 예. 나도 훌륭한 분이라고 봐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 일단 풀어줘요. 네. 그 대부분에서 파기 완성돼. 원세훈 같이 파기 완성돼. 질질질 끌고 있는 동안 피말라. 피말르는 동안 뭘 합니까? 삼성이 그래도 들어가고 좀 살아 좀 봐달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내 유복은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 만들고. 그럼 빅피처라는 겁니다. 아, 빅피처죠. 정형식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럼 일자리 창출, 자기 가족이나 친척도 쑥쑥 들어가겠지 뭐. 아, 빅피처. 빅피처에 그럼요. 다시 들어갈 때 원소의 심정을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해요. 그렇겠죠. 만약에 다시 여봐, 얘기 세게 못하잖아. 얘기. 백승문 변호사를 대신해서 이동형 작가 늦게 슬그머니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동형입니다. 깜짝이야. 화장을 안 하고 이건 몰라보겠어. 아, 그래요? SBS 라디오 굉장히 오랜만에 예, 나왔는데 예. 이거 정봉주 정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 아닙니까? 이거요? 예. 인기 있는 코너죠. 근데 제목이 삼변시대인데 예. 나는 변호사도 아닌데 저를 왜 불렀대요? 아, 거긴 다른 변. 요즘 발에 체리기 변호사인데 변호사 많잖아요. 아니 그런 변호사 아니고 발에 뭘 채요 발에. 많아요 요즘 너무 많아. 박준 얼굴 빨개서 네, 발에 치는 변이라니까. 아니요 뭐 맞는 말이니까. 이동 작가님 인사하시고요. 네, 정봉희 정씨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기가 진행자인 줄 알아. 반갑습니다. 네, 늘 진행만 해봐가지고 네. 패널 참가한 거 오랜만이네요. 우리 얘기하던 진행 거 계속 진행할게요. 네,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그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대법에 가면 동일 사건, 네? 큰 그림은 충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는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김태현 변호사한테도 질문일 수도 있고. 저요? 제가 무슨 거기 일단 저는 첫 번째 안종범에 대한 수첩 그게 증거 능력이 지금 없다는 딴 데는 있다고 장시호하고는 있다 그랬거든요. 예. 그럼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판단할 때는 또 어떻게 될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문용표 전 장관은
엉뚱하게 혼자서 뭐 한 것도 없는데 지금 봤을 때는 삼성 쓴 게 한 거 없다 그랬는데 혼자서 뭐 하다가 실형 받았어요 그 사람은. 또 홍모 시기도 있잖아요. 예, 그 두 사람. 예. 그 두 사람 어떻게, 홍모 시기죠? 어떻게 됩니까? 홍완선? 그 정환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김태현 변호사 지금 삼성 관계자 전화번호 줄 테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삼성에서 일도 했잖아요 내가 무슨 예전에. 뭐 변호사로 나한테 물어봐요 그걸. 네. 아까 이제 말씀 좀 드리면 저도 궁금했어요. 안종범 이게 안종범 증거 수첩의 증거 능력을 1심은 정황 증거로 인정했는데 예. 뭐 여기 항소심에서 증거는 없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첩은 있는데 물적으로 그 안에 내용은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그 없다. 수첩이 물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니까. 무슨 말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아니, 얘기냐면 그걸 떠나서 네. 떠나서 이제 네. 중요한 게. 네. 어제 우리 언니네 뉴스에서 좀 했거든요 얘기를. 네, 근데 네. 이게 들었어요, 저. 이게 이제 궁금한 거야. 연관 사건들을 대법에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린단 판결할 거냐, 네. 아니면 이 헷가닥 돌아간 네. 대법관들이 그냥 밀딱 쳐놓 8월 네. 8월 전에 치고 다 퇴임할 네. 거냐, 네.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 자기들 마음 주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쨌든 전원합의체 갈 건 같아요. 근데 아, 연관 사건 다 할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다 올라올 때까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네. 예인데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만약에 이 사건이 먼저 올라가서 거기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대본을 또 확인해주면 다른 사건에도 없는 게 되겠죠 아마. 그런 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건이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기 때문에 안종범 뭐 예를 들어 아니 저기 문용표 이재용 묶어라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고 아마 자기들 대법원에 서 판결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영향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동일 그렇게 하겠죠. 한꺼번에 엮을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네. 안종범 수첩은 1심이나 2심이나 결과적으로 결론은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1심에서도 이제 정황 증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안종근 수첩에 보면 JY 뭐라고 말함 BH VIP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화를 구성한 거니까 실질적으로 완벽한 증거 능력을 가지려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불러다가 그 진술 그렇게 이제 확인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일종의 전문 증거로. 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1심에서도 그냥 대화가 내용의 진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네. 말을 했다는 정황 증거로만 쓰자 이거라고요. 근데 이제 1심에서 근데 이번 항소심에서는 그거마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정황 증거로 하나 증거는 게 없다고 하나 어차피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네 그런 말 했는데요 안 했는데요 이걸 확인해 주지 않은 이상 결론이 달라질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종범 증거는 수첩의 증거 능력이 없어진 게 뭐 대부분에 많이 무죄 나온 거랑은 큰 영향을 없다고 봐요 저는. 예. 1심과 그 부분은 좀 동일한 것 같고 문영표 장관의 경우는 조금 상충되는 면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으나 말이 복잡하죠? 무슨 말은 판사들이 똑같아요 지금 보면. 이상하게 급히. 와 그럽니까? 아니, 판사들이 판결할 때 저러거든요. TOP 뭐야 TOP를? 아, 오늘 박방으로 마지막 방송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다음 주 탑니까? 뭐 자꾸 그런 얘기 나와요. 쓸데없는 얘기. 아 이거 마지막이면 내가 마지막으로 성대모사 한번 해주려고 그랬죠. 원조. 3년 전. 자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박지훈 변호사 3년 전 버전입니다. 3년 전 버전. 박근혜 대통령 도와줘야지요. 야당 왜 그러는데요. 이거 맞죠? 왜 불쌍합니까? 여자 혼자 가족도 없고 왜 불쌍합니까? 하나도 안 불쌍해요. 뭘 불쌍해요? 3년 전 버전입니다. 작가님 3년 전 이럴 때 같이 방송했어요. 아니 근데 아니, 저 만나고 변했죠. 그렇죠. 귀순 유도자. 저거 저 만나고 변한 거예요. 아니 고향도 비슷하잖아. 이게 안동이거든. 술적 수첩 제가 땡겨가지고 이렇게 우리 김 변호사도 저랑 오래 만나면 일로 오게 돼 있습니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할까요?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요. 전향 전문기야? 그렇습니다. 야 좋다 이거. 아니 진짜 이동용 작가 만나고 바뀌었어요? 아니 뭐 저는 지금도 그대로인데 많은 영향을 받은 건 사실. 누구한테? 이동용 작가한테? 저 영향력이 커요 저 친구. 아 이거 이제 내부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 두 변호사 노는 거 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좀 흐뭇해? 아니 흐뭇하진 않고 네. 아니 이 재판이 뭐 흐뭇한 재판이 아니잖아요 이 예. 재판이. 어떻게 봤어요? 저는 이 재판은 그냥 끼워 맞추기이다. 결론을 내놓고 아하. 저거 3호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예. 3호 하면은 비난이 쏟아질 거고 그래서 2사로 가는데 2사로 가려면은 뭔가 한가 씌워야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50억 밑으로 한 30억쯤 이렇게 그것만 내용을 인정해서 집행유예로 풀어주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까 뭐 박근혜 얘기했던 문영표 장관 증언 이 재판으로 하면 문영표는 바보 혼자 바보 짓한 거예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예, 삼성도 예. 요구도 안 했는데 혼자 나와가지고 자기가 다 서류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영표에게는 안종범 수첩이라든가 안봉근 증언 정유라 증언 하나도 인정 안 해줬거든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정말 명언을 남겼어요. 예전에 뇌물 사건의 구할은 90%는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증거냐면 직접 증거가 없는 거예요. 뇌물은 당연히 직접 증거가 없죠. 증언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뇌물에 직접 증거 그건 바보죠. 누가 뇌물을 계좌로 쏴준 뇌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뇌물 찍으면서 동영상을 찍어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홍준표 대표의 말은 뭐냐면 그만큼 직접 증거가 없다는 얘기가 너무 작거든. 그래서 증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간접 증거, 정황 증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지금 정영식 판사인가요? 이번에 판결한 사람? 네. 이 판사가 서울대 80학번. 그것까지 내가 잘 모르겠고요. 변호사 27기 그래요. 어제 한명숙 전 총리 20 판사였잖아요. 8학번 변호사 61년생. 그러니까 머리털은 허옇고. 가만히 있어봐요. 한명숙 판사. 아 한명숙 판사네. 말도 막 나오네. 한명숙 총리 재판할 때 그때도 역시 증거가 없었어. 증언밖에 없었는데 그 증언도 뒤집었거든 한만호씨가. 예. 그런데 그때는 그거 다 인정해줬어요. 지금은 모든 증언들을 다 무시하고 변호인단의 요구한 걸 모두 다 들어줬거든요.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미리부터 들어가기 전부터 짜맞았다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이동용 작가 오기 전에 이동용 작가 오기 전에 이게 정영식 판사가 민주 진영의 숨은 인재다. 예. 왜냐하면 일단 풀어주고 대법에서 이게 파기환송되거든요. 예. 그럼 앞으로 한 4년 동안 이재용은 피말리는 삶을 살 것이다. 예. 권세훈처럼. 빅피처. 다시 들어갈 준비하니까 그때 그럼 삼성은 경영이 갖고 제대로 있는 된다? 사내 유보금을 다 풀 것이다 된다? 이게. 예. 우리 사회를 위해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거냐? 그거 알 수가 모르죠. 이 양반들 피우는 사람 사먹고 싶으면 패스해. 저는 여기서 PD도 콜이 왔는데 예. 저는요. 예. 삶 방송하면서 저보다 말 빠른 사람 처음 봤어. 어, 아 진짜. 아니 근데 야, 이게 저보다 말 빠른 왜냐면 사람. 왜냐면 다 알아들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느낌이 오는 거야 네. 느낌이. 무슨 얘기죠? 느낌이 네. 왔어요 지금. 느낌 왔는데. 네. 아, 제가 변호사 자격증만 없지 변호사만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만큼 하진 않아요. 이 판결 이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저 개인적인 느낌 말씀드리면 저는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저는 저 개인적 이의는 없어요.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 왜냐면 법인 이제 국외 재산 도피 이런 건 뭐 그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 없으니까. 아 시간 안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문제됐던 게 국외 재산 도피 이거 다 일심만 똑같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국외 재산 근데. 이제 이것도 삼성이 1심부터 했던 논리인데 뭐냐면 어제 이제 판결 문제가 좀 찬찬한데 그런 네. 얘기 있던데 아 또 이것도 그 이정열 부장이 또 이렇게 또 듣고서 네. 또 댓글 올립니다 또 제 얘기 듣고 아 이정열 신경 쓰지 말고 그 형님은 맨날 뭐 말만 하면 댓글 올려 예. 어쨌든 예. 이 국외자산 도피가 그러니까 판 법원이 이렇게 보는 거야 도피 왜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재산을 외국으로 빼서 자기의 이익으로 그 돈을 은닉하든지 사용하든지 소비하려고 자기가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 돈으로 쓰려고 나가는 게 국외재산 도피다. 그걸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과거의 판례를 하나 들어요. 예. 재산 도피는 자기의 이익으로 하기 위한 거라는 기존 판례를 들고 그런데 이건 이재용 부장 지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순실이 쓰려고 한테 주는 거 친세 최순실이 썼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도피가 아니다라고 무슨 말장난이에요 그게 말장난이 그거는 아, 정용식 씨한테 말해 저한테 그러지 그러니까. 마시고 그게 무슨 그 말장난이에요. 왜냐면은 본인 계좌로 아니 본인이 옮겨가지고 그거를 결국은 최순실한테 뇌물 주는 건 뭐예요? 내가 이득을 얻으려고 전라도 이득을 얻었잖아. 네, 이거 좀 지금 천천히 해도 돼. 아 그랬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일하게 이득 본 사람은 이정우밖에 없어요. 누가 이득 봤습니까? 이정우밖에 없다고. 아 우리도 이득을 봤지. 그 주제로서 방송을 하잖아. 그래서 고마워요 사실. 말 진짜 말장난이고요. 네. 사실 저는 안 좋은 게. 같은 법원인데 여러 가지 재판들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다르면 안 돼요. 일관성이 뭐 없잖아요. 국민들이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 본인의 양심이 있고 뭐 삼성의 양심이 있고 하더라도 옆을 봐야 돼요. 이거는. 한 사건이면 본인 마음대로 뭐 재판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여러 사건이 지금 수십 개 사건이 수백 명. 가장 근자에는 문영표 그렇죠. 보훈 장관이 구속이 됐잖아요. 문영표 얼굴 떠올려야 돼요. 재판을 하면서도. 문영표 뭐가 됩니까 사람. 지금 구속해가 지금 재판 실형 받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본인은. 본인은 지금 뭐가 됩니까? 아, 변이 됐죠. 문영표까지 하면 그러니까 사변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혼자만 딱 떼놓고 그거를 암만 본인 양심이고 삼성 양심이라 하더라도 옆에를 봐야 그게 판사가 되는 거고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의 일관성 판결의 충돌이 그렇죠. 있어서는 안 된다. 절대 이 판결 자체에서는 문영표 장관과 충돌 없어요. 이 판결 자체에서는. 이 판결 자체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가 뭐냐면 경영권 승계자가 없었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재용 부회장의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도 부탁한 게 없었다라는 거니까 아까 이제 이동규 작가 말씀하신 대로 문영표 장관 혼자 야 이거 좀 찬성 좀 이렇게 한 게 돼버린 거지 이 판결 자체에서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말이 안 저한테 그러지 마시라니까 저한테 그래 자꾸 징역을 살게 했어요 판결을
그렇게 착한 사람 징역을 살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썼어요 판결을? 이 양반들이 변호사님한테 개싸움을 하네. 개싸움을 하지 이해가 안 된다. 어찌됐든 저는 아까 하던 말씀 마저 드리면 저는 뭐 법인 뭐 두 분은 뭐 저는 다른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저는 재산국의 도피도 그 법 취지 자체가 어쨌든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돈을 외국으로 가는 걸 처벌하기 위한 거니까 어쨌든 본인이 쓴 게 아니라 최순실이 쓴 거니까 저는 재산국의 도피가 아니라고 보고도 맞다고 본 것 같고 지금 댓글 폭발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이고 한두 번이니까 제가 댓글 유발자 최다 댓글 뭐 그거 아니에요 제가 악플 유발자 악플 유발자 최다 악플 네. 어찌됐건 네. 뭐 그리고 이제 말 부분이 이제 날아가는데 말 소유권 문제인데 이게 말 소유권이 또 말이 되나요? 아니, 뭐 이름 나 요번에 살시도 비타나 부위 살시도 비타나 비타나 부위 이름도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르 아니야 또 세 글자던데 어쨌든 그거 그거 이제 말 소유권에 삼성한테 있다 여러 가지 논거를 또 두 개 논거든 게 보면 계약서에도 그렇게 돼 있대요. 전 계약서를 안 봤는데 삼성 거고 맘대로 니들이 대신 거의 쓰게 하는데 소유권을 삼성에게 있다가 됐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언론에 많이 보도된 거 정유라고 와가지고 엄마가 제 거래처럼 타라고 그랬는데요 이랬다는 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뭐라고 법원에서 했냐면 삼성 거니까 니 거처럼 타라고 그러지 니 거야 그러지 않고 아, 만약에 니 거라고 하면 아, 그런 얘기 나온다니까 야 우리 거면 야 니 거야라고 하지 니 거처럼 타라고 그랬다는 거는 남의 거니까 니 거처럼 타라고 그런 의미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어쨌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 저는 큰 무리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정형식 논리에 따르면. 네. 아 저는 그렇죠. 정형식 네. 논리에 따르면. 네. 그 전제를 붙여주셔 이제. 양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삼성 측 논리 그대로 채용한 거예요. 양형에 대해서는 여러 아니, 가지. 그러면 아예 무죄하지 또 뭐 또 사실 이거는 또 그 번호는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얘기해줬고 그 얘긴데. 네, 그 아까 말도 그래요. 네. 저는 그 사준다는 의미를 변호인단이 국어 사전 한번 다시 생각해보겠네 했잖아요. 사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준다는 거랑 완전 다른 거야. 소유권은 내가 갖고 있고 네가 뭐든지 해라. 이게 삼성 측이 말하는 사준다예요. 우리는 사준다는 것은 내 걸 모두 갖고 가라고 사준다는 거야. 그렇죠. 내가 주, 주는 거는 그걸 달리 판단하는 게 그것도 끼어 맞추기 때문에 결론은 그렇게 났다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36억 뇌물에 대한 형 양형도 그러니까 그 이제, 부분은 그다음 36억에 대해서 횡령도 판단을 안 했어요. 실형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거 제가 요거 횡령 뭐 요것만 얘기 결론만 네. 얘기하고 제가 네. 남고 있을게요. 아니 계속 얘기하는데요. 천천히만 얘기하면 돼. 1심에서 1심에 5년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그래도 1심 판사 재판할 때는 이거는 누가 봐도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이야기는 해 줬어요. 그런데 2심은 그것까지 면제부를 줘버렸어. 아, 이거는 정경유착이 아니고 정경유착이 아니 경정유착이다. 아니 이재용이 피해자라고 피해자. 그냥 면제부를 그까지 줘버렸거든요. 그리고 자기 재판도 아닌데 박근혜는 아주 죽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아무런 눈치도 안 보고 마음대로 한 판결이다. 아...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한 잔 드시고 이제 한 잔 드시고 식었어요. 아니 커피. 분위기 훈훈해. 아, 묵시적 너무 반가워. 저보다 말 빠르면 천만. 묵시적 청탁 인정 안 했죠. 그리고 또 넌 이번 판결도 그렇지만 요 앞에 진경준 뇌물 사건 그것도 보험성 뇌물은 뇌물 아니라고 인정해줬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은 정말 아, 진경, 뇌물 진경준도 이 사람이 판결했어요? 아니 법원에서. 법원에서 앞으로 이런 판결 계속되면 뇌물 마음대로 주고받습니다. 다 직접 준 거 없이 묵시적으로 알아서 자기들끼리 보험성으로 주고받고 하면 이걸 어떻게 처벌할 겁니까? 대가성 관계 입증 안 되면 아무도 그렇죠. 아무도 처벌 못 하는 거죠. 뇌물에 하나의 판례가 생겼어. 그 다음에 36억인데 2년 6개월은 좀 싸지 않아요? 너무? 아니요. 2년 6개월이고 자 고백 하나 할까요? 예. 저 예전에 지방에서 형사사건 하나 있었는데 뇌물 네. 4억 줬는데 4년 나왔어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이거 아니, 제가 3억 6천만 횡령했거나 뇌물 받아도 징역형입니다. 당신은 종신형이야? 종신형입니까? 5년 받아 그러면. 제가 재밌는 그 3억 6천 받은 게 5년이 10년 이상의 무기징역이지. 아, 이건 준 건데. 거니까. 아, 근데 이게 공유니까. 본인이 공유. 받았다 그랬어. 이게 2011년하고 2013년에 그 자료를 보니까 네. 300억 이상 뇌물 받거나 하면 횡령하면. 이건 준 거니까 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준 걸 네. 하면 네. 거의 다 집행유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 재벌들? 회사 해드리는 게 뭐냐면 해 먹으려면 많이 해서 드셔라. 그래야 집행유예 나온다. 대마 불쌍가요. 아니 그래서 뭐, 자 이제 우리 네. 청취자분들 이해해야 되잖아. 네. 36억을 주면 네. 1억 이상 주게 되면 네. 뇌물 공여 아니에요. 네. 5년 이하거든 공여는 무조건. 네. 5년 이하 세진 않아. 네. 뇌물은 이제 수수가 네. 1억 이상이게 되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인데 네. 네. 야 36억을 주고 네. 2년 6월에 집행유예 나온 안 돼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무리는 없다고 봐요. 유무죄 판단은. 근데 이제 양형에 대해서는 저도 그 인정하는 말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저도 인정해요. 근데 제가 냉정한 말씀드리면 이 판결은 정영식 부장의 어떤 논리들을 보면 아예 전부 무죄가 되든지 아니면
그냥 징역 2년 6개월 실형에 맞았다고 봐. 전 공정을 봐. 아예 그건 왜 그러냐면 차라리 왜냐면 정영식 부장의 판결문 첫부터 뭘 쓰냐면 경영권 승계자가 없다라고 없다. 써버리거든요. 그 전제를 켜면 아무것도 없는 전제로. 것이네. 근데 이제 경영권 승계작업 범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해서 삼성 측에서 처음부터 이건 없다가 했습니다. 경영승계작업이. 그리고 2심 이 재판 처음에도 정영식 부장이 특검한테 물어요. 아니 근데 김태현 어? 변호사 양심에 딱 물어볼게. 네. 경영권 승계작업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무슨 왜 그래요? 저도 몰라요. 저한테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 100% 예. 있었죠. 예.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방송을 끝나는 사람이 말이 많아. 그러니까 삼성 측에서 경영권 승계작업이 없다고 줄기차게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모든 뇌물의 대가성을 아예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니 공모니 상관없이 야 경영권 승계작업도 없는데 우리가 뭘 대가로 돈을 줘 이거. 아예 뇌물에 원천적으로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경영권 승계자가 없다고 이제 그만해요? 아니 광고 그만해도 돼요. 아니 해요 광고 계속. 네. 네. 광고 듣고요 PD? 계속해요? 아, 계속하랍니다. 네. 어쨌든 경영권 그거 뇌물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경영권 승계작업이 없었다. 그래서 만든데 이 판결문 가만 보시면 경영권 승계자 없다. 설사 경영권 승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청탁이 인정 안 되니까 제3자 내불고 안 된다 이렇게 써요. 그럼 정은식 부장의 논리대로 하면 경영권 승계자면 인정된다 하더라도 뇌물을 그 부정한 청탁이 없으니까 제3자 내불고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경영권 승계작업이 없다라고 전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독일로 간 용역대금 36억 뇌물 인정한다는 거죠. 그게 말이 되냐? 근데 그 뇌물이 무슨 대가 관계인지는 명백하게 나와. 제가 한글 읽어봐도 없죠. 무슨 대가 관계로 이게 경영권 승계자가 없는데 뇌물을 인정해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 생각에는 경영권 승계자가 없으면 아예 뇌물을 다 전제가 깨져 무죄로 하든지 아니면 36억이라도 뇌물이 인정이 됐으면 실형을 하든지 실형을 하는 게 맞지 않았겠는가 논리적으로는 실형 살리려면 1심에서 했던 5년이 맞아요. 5년 그렇진 않아요. 그 1심이 5년이었는데 이번에 액수가 좀 더 줄으니까 액수도 줄고 범인 저 재산 국외 도피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형량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논리적으로는 전부 무죄든지 2년 6개월의 실형이 맞다라는 거죠. 제가 차라리. 들어오자마자 했던 얘기가 일단은 먼저 형을 정해놓고 예. 그리고 끼워 맞췄다 범위를 그렇죠.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 나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계속 이렇게 비판하니까 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느냐. 존중합니다. 존중 안 하면 우리가 죽창 들고 일어섰지. 존중해요. 존중하지만은 존중 안 하면 그렇다는 거지. 그렇지. 존중하지만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토론하고 논쟁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예. 그거까지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정영식 판사가 더 선배거든요. 근데 네. 이종을 형이라고 일단 정해놓은 거야. 형을 정해놓고 아 형님이라고. 네. 아 아침부터 저런 기억을 하는데도 참 꿋꿋이 살아남는 건 대단해요. 야. 자, 요 정도 해야 돼요. 네. 이제 왜냐하면 근데 네. 결론은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대법 파기환송. 대법의 판단하게. 아 대법 파기환송되려면요. 네. 말 소유권이 삼성께 아니라는 게 인증이 돼야 되고 네. 재산 국외 도피에 대한 법리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집행유예만 가지고서는 파기환송될 수는 없고 이 두 가지가 대법을 해봤어. 재산 국외 도피는 뇌물로 준 것도 도피로 볼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말은 최순실 건데 요 두 개가 인정되지 않으면 파기환송 안 되죠. 아니요. 아, 그게 인정되면 파기환송 될 수 있다. 다른 그러게. 재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곧 나오는데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안종범하고 뭐 다른 재판들하고 합쳐서 대법원에서는 저는 다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파기환송? 되죠 당연히. 야, 저 파기환송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67% 됐습니다. 2-1. 아, 저는 하면 안 되지. 예. 자,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백성문 변호사를 대신한 이동형 작가, 박지원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3부. 도곡동 땅주인 MB다. 어제 SBS에서 특종을 빵빵빵 했고 한 10곡지를 터뜨렸어요. 뭔 내용이에요? 지금 도곡동 땅주인. 근데 이거는 사실은 특종이라 보긴 어려운데. 선제적으로 지금 보도를 한 걸로 보입니다. 특종이라 해주십시오. 여기 SBS인데. 아 맞네. 이제 뭐 막판이라 이거죠. MBC로 한다고 너무하네. 막판이라 이거야. 아니야. 좀 살 때. 아마 자금 추적이 끝났다고 지금 하거든요. 예. 검찰이. 뭐 머문 아마 사람은 머문 자리가 아름다워야 돼요. 네. 아니 뭐 떠나는 사람. 아니 근데 이게 특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이제 보도들이 쏟아지지 그렇죠.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실소유자가 그렇죠. 누구냐라고 하는 게 모든 얘기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드디어 10년 만에 SBS가 얘기했다. 예. 이거는 어마어마. 그러니까 보도를 해요. 한다는 거는 그런 어떤 증거들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를 확보한 후에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네.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자가 MB라고 하는 MB고 증거가 나왔다. 나왔다.
다스 얘기까지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 뭐 도곡당당 주인이 MB면 다스도 MB가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넘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중요한 보도고 예. 사실은 결국은 검찰에서 지금 다 갖고 있다라는 거고 아. 이 모든 자료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나온 것 같아요. 아. 너무 많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자 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여기서도 또 하나 맞췄어요. 현도사 김백준 씨가 방조범으로 갈 것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다 맞춰 뭐 이제는 뭐 그냥 그러니까 조사하세요. 아니 원래 그쪽 진영에 네. 공천 신청도 놓고 했었으니까. 왜 공천 이렇게 네. 유능한 사람이 공천에 떨어져? 그러게 이런 사람을 떨어졌을까? 예. 예. 그렇죠. 예. 자 이제 김백준 씨를 예. 먼저 설명을 해주고 예. 다시로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김백준 기획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방조범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예. 정치초에서 최초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김백준 기획관 다스 얘기까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 특활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왜냐하면 특활비가 쟁점이고 특활비 때문에 영장이 구속이 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 진술한 거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되게 재밌는 게 압수수색 시작하고 5일 만에 구속했는데 그 다음날 검찰발 언론 소식으로 아 근데 이 사람이 돈 쓴 거 하나도 없어요 라는 얘기가 나와요. 진짜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뇌물로 사람을 잡아놨는데 본인이 쓴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수사 방향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던 거고 예. 실제로 이제 김백준 기획관이 그렇게 한 거죠. MB가 지시를 했다. 구체적으로 야 어디 가서 야는 안 했고 야기를 하라는 건 안 했겠네요. 예. 예. 가서 특활비 받아오세요. 그러면 이제 가서 특활비 받아다가 본인의 총무기획관실에 있는 금고에 보관을 해놨다가 MB가 누구 갖다 주세요 라고 하면 어디든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표현은 통로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통로 아, 특활비 통로다가 거쳐서 MB 아. 갔다가 이제 돈이 직접 갔다 온 건 아닌데 정치권에서는 정거장이라고 표현하는데 또 통로라고 네, 뭐 그렇게 검찰은 표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쓴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문고리 3명과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문고리 3명과 같이 나눴었잖아요. 본인이. 예, 안종범 예, 예. 이재만 다 나눴었죠. 안종범이 안본건 예. 안종범 구속돼 있고 그래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조범으로 본 거고 결국 이제 저 김택준 기획관이 아마 특활비에 관해서는 저 검찰의 수사 협조를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다 본인 책임 아니니까. 네, 본인 그렇게 다 저는 다 얘기를 한 거 있어요. 그래 그렇다면 없는 걸 얘기한 예. 그런 건 아니고 검찰이 또 가지고 있는 증거가 워낙 또 완벽했고 그래서 진술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방조범이 된 거고 도와준 거라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 주범으로 명시한 거죠. 예. 검찰이. 알겠습니다. 이 작가님 예. 주범으로 명시한 게 좀 특이해요. 뭔 주범이요? 특활비에 대해서 김백준 씨는 방조범. 예. MB는 주범. 네, 그거는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주범으로 확 발표를 그냥 해버린 거거든요. 네.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 보고 그 김백준 씨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김 변호사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말이 어제 우리 저 큰아버지가 시골에 계신데 몸이 편찮아서 서울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 병문안을 갔어요. 병문안 갔던데 안동분이고 예. 연세도 김백준 씨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원래 저랑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 근데 몸이 편찮으셔. 여기 좌빨이라고. 아니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예. 나한테 얼마나 말을 시키든지 제가 한 개 물어보면 대답을 열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아지 마음이 약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김백준 씨 앞으로 더 불 것이다. 더 많이 불 것이다. 그 얘기하기 위해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주범이라고 표시했던 거는 예. 검찰이 상당한 자신감 특활비 포함해서. 그다음에 예. 그리고 도곡동 땅 그 예. SBS 특종한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도곡동 땅 실체 주인은 사실은 검찰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곡동 땅이 제3자 거라고 얘기하고 그거는 누군지 밝히지만 않았을 뿐이지. 2007년도에.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10년이 지나가서 밝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곡동 땅 실제 주인이 MB가 되면 다스코 MB가 되고 BBK MB가 됩니다. 아, 거기다가 그럼 나는 징역을 왜 살았냐고. 그러니까 이 도곡동 땅 같은 경우에는 이게 85년에 사가지고 예. 그걸 이상은 씨랑 김재정 씨랑 나눴죠 지분을. 그리고 95년에 10년 뒤에 팔았는데 한 10배 뛰기가 뭐야 한 15배기 뛰기 해갖고 엄청 크게 예. 풀려서 팔았잖아요. 근데 팔 때가 이제 공직자 재산공개 첫 해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MB 입장에서는 이걸 갖고 있으면은 자기가 선거할 때랑 뭐다 굉장히 불리해져요. 예. 자기 자산을 다 공개해야 되니까. 그리고 95년 11월 세계일보 일면 토배 네. MB가 실소유자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못 받을 뻔했을 그렇죠, 때 그렇죠 그렇죠 그랬다 그러면은 공천도 받기 힘들어질 테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도 힘들어질 테고 대통령도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아. 대통령이 하면 안 될 사람이 했다는 게 되는 거예요. 악의 그렇죠. 근원이다 여기가 네. 그렇죠. 그래서 SBS 보도가 중요한 겁니다. 아. 내가 SBS 보도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뭘 하나 줘요 SBS에서 나한테 주긴 뭐 커피 줬잖아. 자 그런데 자 이제 도곡동 땅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특활비로
여론조사까지 했다. 이게 뭐 닮은 꼴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하고. 어제 이제 장다사로 전 총무 기획관 거론하고 저 박재환 정무수석 나중에 장관 됐었죠 아마. 그렇죠. 기재부 장관. 기재부 장관 됐었죠. 그 두 사람이 이제 압수수색이 당했죠. 압수수색 됐다는 얘기가 있고. 그 누나 박재환 은장은 나올 줄 알았어. 왜냐하면 그렇죠? 대학 때 논문 표절도 두 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국정 어떡할지 그 특활비는 김백준 기획관이 받아서 MB 지시대로 사용했다. 그 특활비 별도입니다. 다른 거예요. 전혀 건이 다른 거예요. 그 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 4억이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호, 그럼 그러니까, 더 나온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김백준 기획관 같은 경우에도 그 지시 사용처에 대해서 수석들에게 줬다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거랑 그냥 별개예요. 별도 라인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5억 5천이거든요. 네. 4억 1억 5천이 그렇죠. 5억 5천인데 네. 별도, 그 이상이 되죠. 별도 라인으로 받아서 어쨌든 이걸 총선 때 여론조사용으로 썼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정부 때 이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그 국정원 돈 가지고 진방 여론조사했다는 그 네.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구조가. 그거랑 구조는 같아요. 네. 구조는 같고 근데 과연 여기서 끝이겠느냐. 그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지금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오죠. 그 박근혜 대통령 때 10억 정도 들었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진방만 감별할 때 한동훈 저 3차장 언론 브리핑 했잖아요. 김백준 기획관 네. 기소할 때 그 내용을 찬찬히 보면 굉장히 이제 사용처에 대해서는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요. 네. 그 얘기는 27기 에이스. 네. 에이스죠. 진급 영순위. 네. 연급 영순위. 아마 근데 왜냐면 사실 뇌물의 구성 요건에서 사용처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장에 사용처를 자세하게 달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김백준 기획관의 공소장 제가 보진 못했는데 사용처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냥 지시해서 뭐 이렇게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뭐 나올 텐데 결국 사용처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를 할 겁니다. 증거들을 확보는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간다고요. 저는 그 얘기는 앞으로 김백준 기가 진술, 그다음에 영포 빌딩 지하에서 나왔던 문건들, 예. 청와대 문건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다른 사람들 증언들로 해서 아마 MB 정부 청와대 또는 MB 정부의 핵심 실세들에 대해서 한번 돈 문제라든지 예. 다른 국정원 특별 사용처에 대해서 아마 검찰에서 손을 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특활비 또 추가로. 뭐 특활비 수도 있고 다른 돈일 수도 있고 아마 굉장히 강도 높은 그 사용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밝히지 않은 게 더 충격적인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자, 그 추정은 이제 뚜렷하고 네. 이 작가님 네네. 아까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모든 악의 근원이 독동 네.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이 그 돈이 다스로 갔다 BBK를 갔다가 되돌려받는 과정에 140억은 직권 남용이나 불법적 요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예, 예. 그것도 법적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럴 수 없죠. 예. 그러니까 도곡동 땅 돈이 다스로 흘러갔고 또 다스 돈이 BBK를 갖고 BBK가 다시 다스로 되돌려주는 그렇죠. 이런 일련의 과정. 예. 특히 140억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 밑에 사람들을 활용해서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김백준과 그렇죠. 김재수 예. 둘을 활용해서 그렇다면 그거는 분명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주 고소시효도 살아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충분히 검찰이 파볼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검찰의 칼끝이 목까지 나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찔렸다고 봐요. 자, 지금 140억은 네. 그러면 직권을 남용한 거기 때문에 가능해요. 직권 남용. 시간적인 7년인데 예. 이게 공소시효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그 다스 받는 과정에서 LA 총영사나 뭐 지시를 계속 했거든요. 예. 청와대에서 돈을 돌려받은 건 2011년 2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간이 남아 있죠. 남아 있나요? 7년. 뭐 중간에 근데 아, 중간에 남용 남아 있어요. 그 아, 직권 남용 그러니까 남아 있어요. 140억을 김재수 총영사 쪽에 얘기해 가지고 140억 환수하는 게 이제 직권 남용 혐의 아니겠어요? 예, 예. 그거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돈 돌려받는 그 시점으로 볼 게 아니고 중간에 계속 얘기를 했다든지 압박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 전 남아 있을 남아 있어요. 게 아닐까. 그건 남아 있어요. 직권 남용 확실하고 네. 아마 저기 저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지돼 있으니까 5년 동안 네. 그러니까 원래 7년 전에도 5년 동안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로만 해도 지금 아직 5년도 채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남아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쪽에서 제가 봤다 특활비는 방어가 안 될 거예요. 특활비는 그러니까 예.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흐름 저 움직임을 봐도 특활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는 듯한 기운이 역력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자회견 처음 한 게 김백준 기가 구속된 다음에요. 예. 아는 거거든요. 큰일 났네 이런 식의. 그러니까 특활비에 대해서 방어는 굉장히 좀 곤란해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어제 김백준 기획관 수사 결과 발표되고 나서 뭐 만들어낸 거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만 예.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고심하는 걸 알고 있고 현재 나온 문제는, 특활비를 좀 정리해 보면 예. 자 4억이 김백준에게 들어갔고 예. 1억이 김희중에게 예. 들어가서 예.
김윤홍 여사에게 넘어갔고 예. 그 다음에 5천만 원이 김진모를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장진수 씨에게 갔고 예. 자 이게 지금 5천이란 말이야 아까 얘기했던 근데 여론조사 비용이 나왔어. 그건 아마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김백준 기획관의 4억이랑 완전히 다른 거고 김희준의 1억도 아, 다 다른 거죠. 이 부속실 그러니까 다른 거고 이거는 달러로 그죠. 완전 한 건데 김진모의 5천도 사용처가 나왔으니까 다르죠. 이거와 별개 이제 특활비라는 거예요. 지금 검찰에 보는 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장 아킬레스건 이걸 거고 오히려 다스는 아까 이제 이동우 작가가 말씀하신 145, 그런 부분들 집권남이 예. 다스가 누구 겁니까? 다스가 MB 겁니다가 도덕적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있는 거는 뭐 그건 당연한데 MB 측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좀 사법 처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스의 문제로 한 사법 처리는 나름대로는 방책을 가지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게 이제 나중에 법원에서 받아들인다는 제가 모르겠는데 예.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방책.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140억은 아마 두 가지 방패를 꺼낼 거예요. 제가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방패. 첫째. 그 중간에 옳다는 거 아니고 아니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변명 안 되니까. 내가 시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내가 시킨 거 아니야. 아래도 다 하는 거야. 예. 그거 하나 쓸 거고 두 번째 이명박 빠져나가는 방법이죠. 예. 너 뭘 쓸 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백준 기획한테 떠넘길 거예요. 김백준과 기획관한테 김재수가 둘이서 하나 했다. 둘이서 했다. 그거 하나 시킬 거고 또 하나는 뭘 쓸 거냐면 김재수 총영사라는 사람이 원래 변호사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다스와 BBK 관련된 소송 담당한 사람이거든요. 예. 미국 변호사. 미국 변호사. 미국 미국 그래서 그 총영사 시킬 때부터 말이 많았잖아요. 예. 미국 변호사가 자기 변호사 역할을 한 거야. 이게 무슨 의무 없는 일을 한 거야. 라는 방패를 쓰려고 할 거예요. 아마 본인들은. 이 정도 잠깐 얼굴이 뻘개집니다. 예. 아니 아니요. 자기 얘기는 제 아니라 알아요. 네. 아마 그 방패를 그냥 그걸로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특활비는 도대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에 쏘여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특활비 방어 논리는 좀 없을 것이다. 김변말의 동의. 제가 김변말에 거의 동의를 하지 않는데 그거는 동의합니다. 특활비 방어는 별 빠져나갈 거 없어요. 그래서 둘이 서로 각자 다른 얘기를 하면서 동의도 동의하고 부인도 하지 않고. 자, 근데 결론은 그러면은 어떻게 갈 거냐. 관행밖에 없어. 관행이었다 이거는 특활비는. 그래서 노무현 정부도 썼고 물타기로 한다. 김대중 그밖에 없어요 할 게. 근데 그것도 만약에 안 먹힌다. 그러면은 통치 자금이다. 그러니까 방어 논리가 없다. 굉장히 공색해요 이거는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5억 5천 말고 여론조사 비용이 더 나오고 여기에 이제 또 공작금까지 나오면은 대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행이라 말이 딱 안 통하면 통치 자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이게 이제 여기에 더 큰 폭탄이 있을 수 있다. 또 120억. 네. 비자금 조성한 120억. 횡령이요? 횡령이고 조모 씨. 조모 씨 피의자로 전환이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2007년 12월 21일에 이제 형법이 개정되었고 공소시효가 10년이라 말해요. 네. 그럼 이거 다 끝난 거 아니냐? 10년이면 2007년 17년 12월 21일에 끝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애치모신문 한겨레죠. 거기에서 무슨 얘기냐? 2008년에 비자금 조성하고 횡령한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포괄 일제로 해갖고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넘어간다. 그럼 제가 아직 많이 남았다. 처음에 조모 씨를 참고인으로 조안 조사했을 때 예, 조모양 조모양 예. 아 저거는 검찰이 100% 저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는구나. 왜냐면 이제 공소시효가 10년이면 이게 2007년에 있었던 120억 횡령이니까 그러면 2007년 12월 전에 있거니까 공소 10년 끝난 거거든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는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 120억 이제 끝난 얘기구나. 그런데 그 다음 날 피의자 전환했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입니다.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거든요. 공소시효 완벽하게 소멸된데 그걸 어떻게 참 피의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H모 신문에서 얘기했던 다른 게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그 게 이후에.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또는 전혀 이것과 상관없는 별건이 뭔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 씨를 지금 상황에서 피의자로 소환조사할 수 없는 거죠. 조 씨도 바보가 아닌데 본인도 자기가 얘기 다 듣고 잠으로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일단 또 튀었다가 왔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얘기가로 소환조사한 거고 피의자 소환조사의 중요성은 뭐냐면 조 씨를 처벌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MB에 관한 건데 조 씨가 참고인 경우에 MB를 소환조사하기 쉽지 않다는 120억까지 그건 왜 그랬냐면 MB는 지금 대통령 기간 재임 기간 동안 5년이 저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정지되니까. 때문에 조 씨가 120억에서 공소시효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MB에 대해서 남아 있다는 설이 많았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무슨 문제가냐면 내가 조 씨입니다. 예. 내가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난 참고인이야. 근데 왜 말합니까? 그렇죠. 난 완성됐는데 검사님 알아서 해 보세요. 흥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연기하시는 그러니까 또.
120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MB한테 수사의 칼날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런데 2008년 이후에 이후에 뭔가 만약에 나왔다고 해서 예. 조 씨가 피의자로 전환된 거라고 하게 되면 입을 열 수 있다. 그리고 조 씨의 신병 처리까지 간다고 하게 되면 상황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조 씨가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돼서 아 이건 완전히 MB가 살아나는 분위기구나 120억에 대해서는 그랬는데 그 다음날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얘기도 아 안 끝난 거구나. 이거는 MB가 또 이 부분은 곤란을 겪을 수도 있겠군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 조모양이. 조모양이. 예, 조모양이 이 작가님. 조모양이. 조모양이. 아니 횡령을 했는데 다시 회사에 왔어. 그만둔다는데 달래. 그걸 계속 다니게 해. 근데 2007년 이후에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적이 있어. 예. 그건 뭐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조모양이 만약에 주범이라고 한다면 이거 무기징역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예. 그 큰 돈을 횡령한 여직원이 그냥 그대로 그 회사에 다닌다. 그럼 오너가 뭉쳐간 거죠 그거는. 안 그렇겠습니까? 예. 아니면 김성우 그때 당시 오너는 김성우예요. 그러니까 또. 안 그러면은 사장. 그 조모양과 오너가 뭔가 궁짝이 있었던가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고 사실 조모양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물론 본인이 난 말 안 하겠습니다 하면은 조사받을 때 그러면은 검찰이 못 그렇지 않아요. 일반인이 거기 검찰 조사석에 앉는 순간 영혼까지 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사 안 받아봤죠? 안 받아봤죠. 한번 받아보고. 아니 근데 김성우가 네. 관련돼 있는 당시 김성우 사장이 자수서도 다 냈다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MB호는 난파선이에요. 난파선은 다 미리 뛰어내리기 왜 계속 남아있으면 자기도 같이 가라는데 뛰어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성호, 김백준, 조모양 다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부도덕한 회사, 부도덕한 오너들이 어디서부터 무너지냐면요 격리 직원과 운전기사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아, 일단 김종백 씨 봐요 지금 그렇죠. 원래 이거는 무너진 회사들을 검찰 조사받고 처벌받은 ABCD야 격리 직원과 운전기사. 그래서 경찰 수사관들, 검찰 수사관들 제일 먼저 누구 터냐면 격리 직원 털고 그리고 운전기사 털거든요. 그대로 지금 운전기사는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가기 때문에 MB가 이 120억도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이게 검사 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는 말 받도록 하죠. 아니 근데 만약에 120억 이게 추가 플러스 알파 네. 있고 이게 비자금 조성, 횡령 이런 그 MB의 지시 이거 또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아니, 자체로도 무기징역이에요 사실. 검찰이 갑작스럽게 그 올림픽 뒤로 이명박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흘렸잖아요. 저는 그거는 엄청난 자신감이다. 증거를 엄청 확보했기 때문에 그때 불러도 그때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의 발로로 그런 말이 나왔다고 봐요. 오히려. 저 부분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예. 처음에 저희가 이거 또 김백준 씨 전문가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어쨌든 그거 맞췄잖아 방금. 아 맞죠. 그거 맞췄습니까? 예. 이재용 부회장 석방도 한 번 대단한 사람이에요. 악플이 정말 올라오는 느낌만. 아, 그리고 또 이제 김백준 씨 곧 네. 보석으로 나올 거예요.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그건 법원이 하는 거예요. 많이 불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올 것 같아. 다섯 가지 얘기하면 나올 것 같은데. 저기 나오겠죠. 저기 갑자기 웃음이 붙잡아둘 이유가 네. 없죠. 다 네. 불면 다섯 가지 얘기하면 나올 것 같아. 네. 얘기하라고. 저기 아 뭐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이제 영장에 청구될 때는 죄명이 뇌물 수수의 공동 정범이었는데 죄명이 이제 바뀐 거거든요. 기소할 때는 뇌물 방조범으로. 그러니까 사정이 엄청나게 변경된 거죠. 계속 구속시킬 이유가 없어요. 당시에는 부인이고 지금은 자백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 측에 보석 청구하면 법원의 판단은 영장 실질 따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다스 플러스 네. 건강 이유를 할 거예요. 네. 좀 힘들다.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죄명이 달라지고 김진모 사정이 다 들고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죄명이 달라졌으니까. 아니 지금 오케이. 예. 협조하는 사람들은 뭐 풀리 바게닝 아니지만 다 풀려날 가능성 높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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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변호사님. 네. 아니 근데 아니, 그 얘기 아니고. 얘기 남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큰 보따리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 MB를 소환 조사를 저는 늦추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평창올림픽 때문에 정치적인 정부적 고려를 판단한다고 봤어요 검찰이. 근데 뭐 그것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약간 생각이 바뀐 게 예. 소환하고 싶어도 소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예? 김백준 기획관의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장다서로랑 씨랑 저기 박지원 전 수석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 들어간 게 아니라 암수수색 되지 않았습니까? 박지원 씨라고. 그러면 이제 원래 이런 수사를 할 때 헤드는 마지막입니다. 밑에부터 쫙 올라오는 거잖아요. 말단 직원, 대리, 과장, 점포, 부장 해서 이제 사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MB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다스도 다스지만 이 특활비에 대해서 다른 것들이 있으면 그걸 다 조사하고 마지막에 MB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MB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저 누구죠? 저 올림픽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죠. 일단 박지원 수석해야죠. 장자투로 기획관해야죠. 하다가 만약에 다른 사람 나온다 합시다. 가정이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 해야죠. 뭐 언제 MB합니까? 아, 그러니까 MB를 지금 할래 할 수 없는 말이고 제,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MB가 지금 나랑 의견은 일치가 자주 되는 건데 이상한 공감대가 형성되는데요 지금. 아, 이렇게 해서 제가 박준을 꼬신 거거든요. 아, 에이, 저는 다릅니다. 거기까지는 아닌 거예요. 걱정. 아, 여기는 네. 좀 세. 연천신 전까지 했어. 저는 공을 좀 더 드려야겠네요. 저는 뭐 박지훈 변호사의 아, 어머니가 분이요. 저를 사랑하시는 한 두 분이, 두 분이 어느 부분에서 견해 일치를 봤어요? 오늘 MB, 두 가지 다 봤습니다. 오, 아, 지금 본 거는 아까 MB. 아, 지금 그 특활비의 대책이 없다. 그 올림픽 뒤로 미루는 거는 너무 증거가 많았어. 그렇지. 조사가 많았어. 확실함. 예. 그리고 MB 특활비는 그게 없다. 특활비는 대책 없다. 대책 없다. 액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훨씬 많이 늘어날 것이다. 천재로 가능성 어디까지? 아직 뭐 이게 수사 단계니까 우리가. 자 그럼 이제 네. 마지막 보따리 풀어야죠. 영포빌딩에서 나온 증거물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폭탄이 던질 저는 것이냐. 그래서 지금 두 분 말한 것을 좀 더 플러스해서 첨언을 하면 그 영포빌딩 지하 것 때문에 지금 수사가 좀 미뤄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하여튼 모든 어떤 근원의 보물창고는 영포빌딩 지하 2층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거기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박지원 수석이라든지 압수수색이 가능한 거로 보이고요. 그 자료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단 뭐 MB 전 대통령을 세우는 거는 당연한데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생물이잖아요. 예. 획정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처벌하고 어떻게 할지를 시작해놓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을 그어놓고 그거를 바라보다 보니까 아주 늦게 MB가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여기서 핵심이 도대체 영포빌딩 지하 2층을 누가 지적을 했냐. 그 저도 궁금해요. 씨?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그럼 김원국장이 김백준 씨는 예 김백준 국장은 특활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얘기했다 그러고 근데 다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진술을 안 왜냐하면 아직까지 혐의가 특활비에 관한 혐의니까 청계재단에 네. 청계재단에 김백준 씨 밑에 있는 김모 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모 국장이요 김모 국장이 이모 국장이 이모 국장 이모 국장이 네.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분도 지금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어제 소환 조사 됐죠 아마 예 네. 아 그건 모르죠. 그거는 그 지금 설이 누구냐면 가능성이 높다는 김백준 거죠? 기획관 설. 그다음에 그 김백준 기획관의 밑에 있는 이모 국장 설. 설. 청계재단. 예. 그다음에 저기 누구죠? 저 아,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요. 저기 저 김희중? 아니 김희중 씨 말고 그다음에 아, 이모 국장이냐네. 이 공모 국장. 다스의 그 이상은 씨 말고 김재정 씨 부인. 권모 씨 설. 예. 삼설이 지금 언론 있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김백준 기획관 아니에요. 구매하니? 그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그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뭐 제 또랑 있는 수리 알 수는 없죠. 아니 권모 그 김재정 부인 네, 네. 권모 씨는 이 존재를 모를 수가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집에서 살림하고 있었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이모 국장 설은 확실한 건 아니죠. 저는 몰라서 설이에요 설. 예. 근데 여기서 뭐가 있을 수 있을까? 폭탄이 때문에 거기에. 거기에 만약 비 아 그건 뭐 검찰에 물어보시고 그 뭐 엠본부가에서 압수수색할 때 단독 취재했으니까 거기다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알겠어.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뭐 빠져나가려고 그래. 왜 그런 얘기하냐면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압수수색할 때 검 아직 시간 남았죠. 네, 시간 남았어요. 압수수색할 때 대부분 뭐 기업에서 야 왜 우리 사무실 다 들고 가 필요한 것만 가져가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다 들고 가냐면 어디 뭐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일단 다 들고 가서 분석할 수밖에 없다고요. 봤더니 폭탄이 있었다. 근데 예전에 무슨 H모 그룹 예. 비자금 수사할 때는 검찰 딱 들어가서 어이 저기 그림을 띄어 그랬어요. 여러, 네. 그림을 띄었더니 그 뭐가 나왔네. 거기서 장부를 왕창 들고 갔거든요. 아. 그거는 제보를 받고 알고 들어갔다는 이것도. 거예요.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다스 서울사무소 2층에 아니라 안 가. 아예 지하에 안 가. 가서 창고 뜯어 이런 거거든요. 그런 확실한 위치가 여기다라고 들어갔다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 분명하다.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거 누군지 저도 모르겠어요. 알아볼까요? 그거는 제보 없으면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청소하시던 분들도 지하에 2층 있는 거 몰랐거든요. 몰랐대요. 지하 1층까지 있는 줄 알았고 거기 자주 지나던 사람도 아무도 지하 2층 있는지 몰랐는데 그럼 이명박 대통령 승인 이씨 아니야? 지하 2층. 이런 거 하면서 참 잘 나가요. 희한해요. 자 MB 운명. 아 그랬는데 네. 어쨌든 그거는 뭐 누군가 제보를 받고 들어간 거고 근데 저는 끝났어요. 영포빌딩의 서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아... 뒷받침하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다만 완벽하게 뒷받침해주는 전제 조건은 되겠죠. 아, 그렇죠. 저 틀린 게 하나 나왔어요. 예, 아, 제가 알기로는 중요하다. 중요하다. 엄청난 폭탄이 아, 있을 거다. 여기는 영포빌딩 들락날락하는 사람. 보물창고에 좀 바꾸겠습니다. 보물창고. 아, 엄청난 게 있다. 바꾸겠습니다. 보물창 변호사님. 보물창고다. 예, 박준 변호사 보물창고. 자 네.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인사. 아, 마무리 예. 인사 이제. 삼변 씨 이제 울지 말고.
하여튼 좀 더 하고 싶은데 예. 좀 사정이 좀 있어서. 무슨 사정? 청취자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원조 TOP 안녕. 예. 자, 뭐 인사 제대로 하세요. 예. 청취자 여러분 뭐 감사했고요. 또 딴 데 가서 잘 하겠습니다. 딴 데 예. 가서 하겠습니다. 예. 자, 정봉재 정치쇼 인사 세 분 인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3부 마무리하고 저는 광고 듣고 4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했었어. 가두면 쓸 때 있는 경제 뉴스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철진입니다. 아, 메이크업도 예쁘게 하셨어요. 방송을 하나 하고 왔습니다. 자, 권혜리 SBS 보도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정철진 평론가님 첫 번째 네. 소식 미국 증시 폭락? 예. 그리고 부동산? 뭐 글로벌 증시 대폭락 이렇게 예. 일단 이야기는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동시에 지난... 글로벌 예. 뭐 부동산은? 아직까지는 글로벌 부동산은 버티고는 있지만 일단 우리 얘기도 뒷부분에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포커스는 주식시장에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난주 목요일부터 주식시장이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그러면서 거의 대폭락 움직임까지 나왔었는데 일단 다행인 것은 어젯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예. 미국 뉴욕 증시가 급반등에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급반등 성공했다. 예, 2%대 이제 상승을 하고 예. 있는데 보통 여기까지 되면 이때는 의견이 나뉩니다. 이제는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거다. 아하. 아니면 더 떨어지기 위한 약간의 숨고르기가 있거든요. 네, 그거의 조짐이다. 약간 의견을 나누기 때문에 예. 일단 이번 주 내내는 긴장하실 필요가 있겠다. 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인은? 원인이 무엇이냐.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인플레이션 공포에 따른 시중금리 급등. 이게 네. 거의 10명 중 8명이 말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게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게 왜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락하느냐. 경제기사 이렇게 보면은 미국 국채금리가 뭐 2.8%를 넘어서 그렇다. 하고 미 국채금리가 10년물이 3%가 될 경우에는 충격이 커질 것이다. 근데 이게 일반 청취자분들의 독자분들 이게 되죠. 뭔 소리야? 예. 미 국채금리가 10년물이 2.8%가 되든 3%가 되든 그게 무슨 말이냐 할 텐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 기준금리라고 정책금리라고 예. 하죠. 우리는 한국은행,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예. 이것은 뭐 지금 미국은 1.5, 1.25 연 이렇게 되는데 이거와 상관없이 시중금리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하는 거 외에 시중에서 알아서 돈들이 결정하는 금리가 있는데 지금 왜 주식시장에 이런 급락 폭락이 왔냐면 이 시중금리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한 일주일, 2주일 새 열흘 만에 쭉쭉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돈들은 기준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잡고 있는데 동결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돈들은 그러니까 큰 틀에서 시장은 알고 있다는 거죠. 뭘 알고 있느냐 앞으로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닥칠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금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올라갈 것이다. 튀어오른다. 근데 지금 속도나 폭을 보면 이게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왔거든요. 이것은 뭐냐 단기간에 더 큰 인플레가 올 것이고 더 빨리 금리는 오를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예. 여기에서 그럼 또 금리 어느 정도 물가도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또 어느 정도 이 반론자들이나 좀 이 경제학 쪽에 이 지식 있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플레이션은 주식시장에 좋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인플레라는 것이 임금도 올라가지만 예. 가격도 올라가고 아하. 기업 실적 매출액 늘어나게 잡히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맞는 말인데요. 거기에 전제 조건은 완만한 인플레예요. 천천히 꾸준히 올라가는 게 좋은데 예. 지금 금리 올라가는 거 보면 툭툭툭 올라가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100%다 어떤 모습들이 나오냐면 이 자본가들 돈들은 일단은 위험 자산 주식 부동산을 팔고 봅니다. 아하. 왜냐면 현금을 딱 쥐고 있어요. 예. 왜냐면 국채라는 이 채권 금리 시중 금리라는 건 금리 상품이고 위험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 내가 굳이 원금 손실을 하면서 주식 투자하느니 좀 지켜보자 현금 들고 있다가 그다음에 금리가 3%가 돼 3.5%가 돼 4%가 돼 그럼 나 금리로 금리 상품으로 갈래 그러면서 주식 중에 대량 이 투매가 투매 나왔고 현상이 현금 확보에 돌입하면서 예. 현재까지 나온 이 대폭락의 이 과정이다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금리 인상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봐야죠. 이 금리 상승세가 여기서 주춤하느냐 더 가느냐 더 쭉쭉쭉 간다면 이제 중앙은행들도 뒤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될 텐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바로 시중금리가 오르고 시중금리의 핵심인 대출금리가 먼저 튀어오를 겁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 주에 나온 이제 가이드금리라고 해서 은행에서 혼합형 고정금리 상품이 있거든요. 지금 뭐냐면 5년간은 고정금리 그다음에 5년 이후에는 변동금리 그때 따라서 변동으로 바뀌는 이 금리의 상단선이 연 5.0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 내 집을 맡기는 집담보는 최고 좋은 담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금리가 쌉니다. 대출 금리가. 그런데 그게 5%가 예, 연 5%가 드디어 열렸다라는 와. 걸로 봐서 이게 결과적으로 여기서 금리 상승세가 멈추면 모르겠지만 계속 가면 가계부채 폭발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출 금리가 올라게 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1400조. 그러니까 또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들. 인플레가 좋잖아요. 좋잖아요. 좋습니다. 역대적으로 인플레가 나왔을 때 주식 부동산 같이 올랐지만 지금 상황은 그때 과거의 패턴과는 다른 게 역대 보기 힘들었던 우리가 빚의 굴레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플레가 좋은 건 맞지만 지금과 같은 우리 1400조인데 우리뿐만이 아니죠. 중국은 기업, 정부, 가게들이 다 빚더미. 미국은 법정 금리 한도가 거기는 지금 20조 달러. 이경원을 이미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또 상한선을 올리네만 해. 그러니까 죽었다 깨라도 미국은 그 이경원이라는 빚 못 갚습니다. 20조 달러라는 빚. 거기 유럽은 완전히 빚의 나라.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 빚의 나라. 빚의 월드. 세계. 빚의 세계. 네. 부채의 월드. 부채 월드이기 때문에 지금에 나오는 인플레와 금리 상승은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네요. 그럼요. 우리나라가 오히려 이 주택담보대출은 양호해요. 저쪽 유럽 쪽 벨기에나 이런 데 가면은 LTV라고 해서 집값 대비 대출 있잖아요. 예. 그거를 110%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0억 원을 한 7억 원 대출해 주다가 지금은 가보면 한 10억 한 3억밖에 못 받아요. 그렇죠. 한 3, 4억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네. 유럽은 10억짜리 집에 11억씩 다 묶여 있어요. 대출이. 그러니까 그쪽 그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집값이 더 오를 테니까 대출해주면 거의 그 커버가 된다. 이제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했고 유럽 같은 경우에 또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빚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죠. 아. 모두가 다. 아니 근데 집값 오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2009년 금융위기로 만든 모기지론 사태 아니에요 그게.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게 주식에 따른 공포지만 예. 만에 하나 금리가 더 오를 경우 이제 가계부채 쪽으로 예, 옮겨 타면 빚으로 옮겨 타면서 그게 예. 부동산까지도 공략할 수가 있지 않냐. 그런데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네. 왜 좋아해요? 네, 죄송합니다. 예. 너무 빠른 전환이라. 나 뭐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주제가 전환됐어요. 하세요. 한번 하세요. 왜냐면 이게 아니에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없잖아요. 아니, 네. 그러니까 그동안 네, 몇 년 동안 사실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그 여파가 어떻게든지 조금 나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네,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짧게 갈게요. 네. 네. 1400조 네, 네. 부동산 문제가 있는데 네.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지금 네. 부동산 가계부채로 옮겨 타고 부동산을 옮겨 타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김현미 장관은 이게 재건축 연한 40년 우리도 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았나요? 방송도 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네. 저희가 네. 그렇게 된 게 이제 체크를 좀 해드리면요. 네. 팩트 체크. 네. 이게 3주 전이에요. 1월 네. 18일 날 원래 했던 그 김현미 장관의 멘트였어요. 당시에 인천에서 주거복지협의체 회의라는 거를 마친 다음에 기자들을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전성이나 내구 연안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지금의 그 30년 연한을 다시 40년으로 늘리는 걸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후에 기사들이 굉장히 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2014년까지는 재건축 연한이 40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예. 그때 박근혜 정부 때 9.1 대책이 나오면서 이게 30년으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3년 전, 4년 전에 이렇게 한 게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재건축을 네.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연한을 땡겨오는 아니, 네, 그렇죠. 그때 당시 그랬죠. 2014년에요. 그래서 이런 국토부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아,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하기를 40년으로 다시 네. 그 4년 전으로 다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추정 기사가 나왔는데 네, 네. 뭐 나는 의아하고 당혹스럽다. 네. 그 후에 왜냐하면 시장이 굉장히 크게 반응을 했거든요. 네. 우리도 얘기를 한 바가 있지만 네. 네. 시장에서 워낙 크게 반응을 하고 해서 지난달 말에 김동연 부총리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좀 진화하는 발언을 또 했어요. 약간 마사지 발언을 했어요. 네. 아니다. 그러니까 내부 불협화음 같은 분위기가 네네. 나왔었죠. 아. 네. 그래서 또 이제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냐 정부 내에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시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빅퀘스천 마크가 계속 뜨니까 그 대정부 질문에서 김현미 장관이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제 제가 좀 놀라웠던 것이 예. 대정부 질문할 때 황희 의원이었나요?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 우리가 지금 재건축 연한을 이제 30년으로 또 땡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짓는 아파트들이 건축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단 한 30년 언저리에 다 맞춰놓은 거예요. 아... 예,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럴 수 있겠네. 예, 그런데 갑자기 또 이것을 40년으로 늘리면 연장을 하게 되면 하게 되면 환경이 아주 엉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땐 안전성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제 김현미 장관이 이제 그 얘기를 꺼내게 된 겁니다. 자기는 40년으로 누린다는 얘기를 한 것도 없고 언론이 앞서갔다. 그리고 자기도 그거를 보면서 당혹스러웠다. 30년이나 40년을 말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도 약간 좀 의아한 게 제가 그 기간이 한 2주 이상 있었거든요. 예. 본인도 예, 예. 기사를 보잖아요. 그럼 막 기자들이 다 이제 뭐지 40년으로 강화하는 겁니다. 재건축을 10년을 더 못하게 하는 거니까 40년으로 다 40년을 하면 그때 당시에 나서서 난 그런 말 한 게 아니다. 어? 그 얘기를 했어야 기회가 있었잖아요. 아니 오히려 그 밑에 국가장이나 이런 실무자들이 어, 그렇죠. 보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장관님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은 예, 했겠죠. 아직 검토하지 않았는데 뭐 그렇게 나가도 별 의미 없잖아. 근데 그럴 정도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 출렁이면서 반응했거든요. 아, 큰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가벼운 문제예요. 그거를 가벼운 문제라고 봤으면은 더 큰 문제인데,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왜 초를 야단치세요? 아니 그 다음에 결정도 뭐냐면 한국당의 김연아군. 김연아군 또 이쪽 이 부동산 쪽이잖아요. 바로 치고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30년입니까? 40년입니까? 아... 그랬더니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은 30년이 맞습니까?라고 물어봤거든요. 네. 질문 정확히 그랬더니 아니다. 여기서부터가 또 뜨악한 거죠. 30년일지 40년일지 아직은 모르고 35년인가? 그러니까 만에 하나 어제 이 논란이 없었는 거는 아 그랬다. 그러니까 40년이 오버고 30년으로 가는 게 맞다. 아. 라고 했었으면은 진짜 기자들 현행은 30년 거, 아니에요. 진짜 일단. 30년이니까 일단. 근데 그 마지막 그 질문에는 또 그것도 아니다. 오호. 그럼 뭡니까? 30년이니까 아니 이렇게 답변했지. 40... 현행은 30년이다. 그리고 이것을 수정할지는 내부 관계 부처도 와 협의 중이다. 근데 그런 뉘앙스를 일단은 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여기서 또 그 30년이 아니라 40년이라 얘기를 하면 또 헷갈릴 수가 있어서 네. 얘기를 안 했다는데 이제 그렇게 마무리는 잘 해피엔딩은 됐으나 제가 지금 드는 의문은 그 2주가 넘는 3주 동안에는 왜 기사에 대한 알겠습니다. 수정을 안 했을까. 알겠습니다. 네. 자 재미있는 생활경제 뉴스 뽑아오는 권애리 기자님. 오늘 우리 작가가 좋게 써주었네요. 그래요? 권애리 애자 빼면 권리 기자님이에요. 권리를 얘기하는. 애청자의 권리를 얘기하는. 야 오늘 뭐 가져오셨어요? 요즘 계속 춥잖아요. 예. 따뜻해져야 될 때가 좀 됐는데 계속 춥고 예 지난주에도 그래서 추위 관련된 얘기를. 난국보다 더 춥대요. 예. 우리나라 날씨도 화끈해. 추우면 난국보다 더 추워야 돼. 아니 근데 사실 난국보다 더 춥진 않습니다. 근데 남극에서 가장 따뜻한 데랑 비교해가지고 조금 더 추울 때가 있는 거죠. 어쨌든 뭐 대만에서 영상 6도인가 7도에 140몇 명으로 주었대잖아요. 거기는 워낙 따뜻한 나라니까 추위 그렇죠. 쇼크가 좀 있겠죠. 대만 사람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좀 독하게 살아 그냥.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 추위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지금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먹을거리 물가가 난리거든요. 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 계속 오르고 있죠. 너무 추우니까 비닐하우스로 하니까 괜찮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못 버텨요. 이 정도면. 못 버팁니다. 제가 비닐하우스 해봤잖아요. 예. 아, 비닐하우스 해보셨어요? 그러면 봉화 갖고 농사지면서 비닐하우스 했었죠. 이 정도 하게 되면 다 얼어버려요. 네, 난방비가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정 포기하는 데들도 있고요. 아, 포기해죠. 네. 다 얼어버리는데.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물가도 굉장히 많이 치솟았고요. 그리고 흔히 추위랑 연결을 못 시키는 수산물. 바다를 못 나가잖아. 네, 유치촌도 맞아. 오, 다 아시네요. 제가 또 오징어만 먹고 살잖아요. 네. 근데 우리 미리 사놓고 한 보통 한 10축씩을 사 그러니까 2-300마리씩 사놓거든요 오징어를. 네. 특히 올겨울은 그냥 춥기만 한 게 아니라 풍랑주의보도 굉장히 자주 발효가 맞아요. 됐어요. 더더욱 못 나가서 방금 말씀하신 오징어. 네. 네. 지금 오징어가 금징어라는 별명이 생긴 지는 조금 됐는데 요새는 아예 그 위판가가 형성이 안 될 정도로 잡히지 않아가지고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서 그 오징어가 그래서 제가 그 최근에 이렇게 추워서 오징어 좀 비싸지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오징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먹는 수산물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수산물이 오징어예요. 예, 그다음에 네. 한치. 아닌데. 그래요? 그다음이 새우예요. 새우? 네. 네. 오징어하고 새우는 1, 2위가 경차가 큰 1, 2위였거든요. 근데 이게 약 그
역전할 수 있는 데까지 와서. 아, 오징어 뭐 안 잡혀서? 네. 그러니까 오징어를 덜 먹게 되는 게, 사실 오징어 많이 먹는 이유가 좀 만만하잖아요, 오징어가. 가격이 만만하죠. 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렇게 도전적이어서 계속 씹고 싶잖아, 누군가를. 누군가 씹지 못할 때 오징어 씹는 거야, 그냥. 네, 거기다가 제가 하나 좀 맛배기 덧붙이면은 이 오징어의 수급이 왜 깨졌냐. 네. 중국 탓입니다. 네, 저도 맞아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중국 빼고 동해안에 와서 싹쓸이 해가요. 그게 왜냐면 네. 중국은 서해안만 우리가 불법 조업이 공략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동해안에도 어마어마해요. 그게 그러니까 왜 동해안을 오게 됐냐고 과정도 아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돈이 외화가 말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량의 일종의 어업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중국 입장에서는 원형 어업을 하는 거죠. 동해안까지 돌아서 동해안까지 와야 되니까. 동해안까지 와갖고 네. 그러니까 공해상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중국, 아니, 북한, 중국 배가 돌아서 북한 영해까지 들어가서. 그렇죠. 북한 위에서 딱 영해에서 그랬는데 아~ 왜 받아주지 했더니 일정 부분 북한한테 돈을 주고 아~ 불법 조업을 거기서 그냥 싹쓸이 어마어마하게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기사를 접하고, 아니 동해안까지 중국 애들이 어떻게 와? 원래 와요. 네, 그랬는데 그래도 그게 네. 이 타협 어느 정도 협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한테 돈을 내고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내고 거기서 불법 조합을 하면서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의 네. 오징어가 씨가 마르는 네.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해에서 예, 네. 네. 우리나라 동해에서 위쪽. 오징어가 안 잡힐 정도로 싹 여기서 싹쓸이 조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다가 지금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동해 해수온도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오징어가 지금 환경적으로도 귀해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중국 그 싹쓸이 조업 같은 것에 영향까지 받으면서 실제 오징어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니 저는 동해안에 그 어업하는 사람한테 네. 그 계속 주기적으로 배 오징어를 받아 사 먹거든요. 어, 네. 진짜 이제 안 나와요. 한번 우리 막 열 축씩 오고 그러거든. 한 축도 안 나와요. 한 축도 못 잡는다는 거야. 그렇죠. 네. 네. 날씨 춥고 풍랑주의보에다가 동해안 위에서 싹쓸이 하니까 중국 네. 중국 어선까지 들어와서 네. 바로 그 윗부분에서 싹 다 네. 잡아버리니까. 그럼 이제 이럴 때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물가도 오르고 명절은 나가고 있고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위 새우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오늘 가지고 온 게요. 예.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워낙 추워서 금징어로 유입평가도 예. 형성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일단 귀하기도 하고요. 장기적으로도 오징어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과 어떤 자연환경이 변화하면서 계속 이제 잡히질 않아서 원래 오징어는 우리나라 수산물이잖아요. 전형적인 신토부리로 우리가 먹고 수출까지 하는 수산물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작년에는 30%의 수출이 줄고 30%를 오징어의 수입이 30%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먹을 것도 모자라서 외국에서 오징어를 들여오게 된 거예요. 해외 오징어는 맛이 없는데. 없으니까. 없어요. 그리고 비싸니까. 그 새우가 지금 인기가 있는 게 예. 새우는 거의 다 외국에서 잡아오죠. 남방 새우들 많이 잡아오잖아요. 아, 그러겠네. 그러니까 싸게 좀 만만하게 먹을 수 있는. 인류가 이제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럼? 네. 약간 아직까지는 그 오징어가 1인데. 1위지만 예.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었고. 네. 야, 그럼 이제 그 맥주집 가갖고 오징어 시키지 말고 새우 시켜야 돼? 아니 이미 새우를 줍니다. 네. 이미 새우, 새우 메뉴가 새우 안주들이 유독 많아졌어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맞아요. 네, 맞아요. 오징어 비싸서 이제. 아 그리고 또 새우는 좀 이해도 돼요. 추우면 움츠러들잖아. 새우처럼.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덧붙이기를 하면은 예. 제가 생선을 좋아해요. 예. 특히 동태탕 뭐 이런 매운탕을 좋아하는데. 예. 왜요? 아 끝나갖고 아 끝나가지고 가. 예. 근데 요즘에 식당에도 예. 이 생선 요리가 그러니까 매운탕 하는 집이 급속도로 없어지고 있어요. 아, 예. 그게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아니 그것도 수급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자 그건 또 다음 시간에. 그러죠. 예.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네. 끝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펜타토닉스가 부른 보헤미안 랩소디 들으면서 정치쇼 마무리합니다.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